자, x 플러스 y 플러스 z, 갈로 xy, yz, zx 빼는 xyz이면 어느 두 개의 합은 0임을 보여라. 자, 이거를, 자, 보자고. x 더하기 y 더하기 z. xy, yz, zx 빼기 xyz가 0이면 어느 두 개의 합이 0임을 보여라, 이거예요. 자, 이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를 해라는 얘기인데, 혹시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공식을 좀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할까? 이게 인수분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가 되는 거를 좀 외워두면 좋겠는데 어때? 증명은 여기서 이런 과정을 한번 할게요. 반대로도 해도 될 건데 여기서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a로 두면 주어진 식은 a 빼기 z, a 빼기 x, a 빼기 y고요. 얘를 전개하면 a 3제곱 빼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a제곱 더하기 xy, yz, zx, a 빼기 xyz예요. 근데 잘 보면 얘가 얼마냐면 a거든. 네, A니까. A 3승, A 곱하기 A 제곱 사라지니까. 여기 A 자리에 넣으면, X 더하기 Y 더하기 Z 넣었잖아.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 같아? 이렇게 되네요. 여기 XY, YZ, ZX 다 곱하기 XYZ, 빼기 XYZ잖아.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네. 그래서 두 개의 합은 여기다. 이렇게 하면 되지. 다르게는. 다르게 어떻게 할까? 거꾸로 내려오는 과정은 그냥 인수분해 했던 한 문자로. 근데 이 형태가 대칭시여서 참 아름다우니까 x 더하기 y를 뭐로 문자로 한번 둘까요? a로 둘게. 그럼 뭐야? a 더하기 z고 여기 잘 보면 이게 뭔데? z로 묶어내면 z a잖아. 그래서 xy 더하기 ZA 빼기 XYZ잖아. 그럼 얘는 A의 XY 플러스 Z의 A제곱 플러스 XYZ 플러스 Z제곱 A잖아. 빼기 XYZ니까 XYZ가 날아가나? 날아가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나? A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, A에 XY ZA 더하기 Z제곱이랑.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이제 원상복귀 시키면 얘는 X 더하기 Y에 얘가 A가 Z제곱 먼저 적고요. Z에 X 더하기 Y고 더하기 xy 이렇게 되니까요. 얘를 x 더하기 y 놓고 얘가 곱해서 xy 더해서 x 더하기 y 되는 거 찾으니까 z 더하기 x, z 더하기 y 들어.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됐죠. 한 문자로 내려쳐 정리하지 말고 이게 아름다운 대칭식이니까 x 더하기 y를 a로 두고 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 덩달아 좀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을 듯해요. 그러고 여기서 요리 가는 과정을 이렇게 인수분해. 아, 전개를 했는데 이렇게 요런 과정으로 전개해서 갔다는 걸 보였다. 됐나?